네, 계속해서 이 광야의 노정 오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출애굽한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옛사람 애굽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한마디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엘림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광야에는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대. 그리고 물이 없는 이곳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채워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갈증을 이제 해갈을 하고 여기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기 그런 뜻인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이건 다시 말해서 영과 육, 육과 영의 싸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게 돼요. 기도를 해야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들이 여기를 지나서 호렙산 여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내 평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여기 있게 하시면서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런 계명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막을 세우라고 한 거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때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거기 이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2번까지 했는데 13번 같이 13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하신 이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가운데 임하셨네.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막 이렇게 굉장한 그런 모습으로 임하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시고 두려우신 그런 분인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이런 하나님인가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지금 이 교회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외경심,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는 이런 게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외경식, 그분의 어미와 위엄과 권위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 진짜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안다면 여러분들 막 엄청 죄를 짓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됩니다. 진짜 회개를 가슴을 찢는 회개, 애통하고 정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직접 들어봤으니까 그 심장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 두려워요, 막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임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내가 임하는 걸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비겨가지고 그것을 뭐 우리가 뭡니까? 은으로 녹여가지고 금으로 조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천주교라고 이제 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이 카톨릭이란 말은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은 구약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카톨릭, 이 천주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상을 만들었죠. 그 목포의 성당마다 보면 예수상을 만들었지. 예전에는 다 성당마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옛날 카톨릭 거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예수상이 두 개인가 있는 것 같던가? 이렇게 하고 또 성당마다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상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비겨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요. 영은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어떤 곳에다 이 예수님 상이다, 마리아 상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두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이 있는 데 가서는 아, 여기에 예수님 계신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신상이 없는 데서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외할 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신교 가운데도 보면 서울에 어떤 큰 교회인데 딱 들어가는 데였대요.
입구에다 예수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예수상을. 여러분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기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뭘 만들어요? 메가도 동상, 이순신, 뭐 또 세종대왕 동상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또 누구를 막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면은 나는 가서 다 때려 부시겠다.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선진들의 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2계명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딱 빼버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빼버렸어요. 우리가 보면은 찬송가나 성경에 딱 10계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천주교는. 그리고 10번째 계명 있죠. 그거를 너는 내 이웃의 것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아내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했죠. 그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계명은 10계명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하고 틀려요. 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어요. 그리고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에는 어때요? 수많은 성인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신상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교황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의 그 바티칸 성당에는 뱀과 용의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뱀, 용이잖아요. 사탄, 마귀 이걸 상징하니까. 근데 그걸 그려놨어.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집단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굉장히 이런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거를 다 그대로 기독교계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혼합이 된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죠. 하나님 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이 영이신. 영은 여러분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뭐를 가지고 애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냐. 처음에 24절에 토단을 쌓아라 했죠. 근데 토단을 흙으로 이 쌓는 제단이 아니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자연서 그대로 갖다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으로 쪼개면은 이거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이 토단이라는 건 또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쌓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주일 밤에 찬양 예배 드릴 때 막 조명도 이렇게 특수 조명도 켜고 하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이런 특수조명 키고 막 이런 것을 아주 그걸 비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여기 정으로 쪼개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감정을 억지로 자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예배드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예배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예배의 목적인데 예배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뭔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이따 말씀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임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 그 내가 여기 와서 예배 가운데서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토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아니면 돌로 쌓아서 할 때는 정으로 쪼개지 말고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순전하고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많은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이런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라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런 육의 모습, 나 인간적인 모습,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다듬은 돌로 싸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드리고 인간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출애굽기 20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로 드리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돼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도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실패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그 운명이 바뀌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어떻게 돼요? 열납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지네들이 막 취해서 먹고 그리고 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여러분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양과 소를 가지고 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비로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너희 총독이 갖다 줘봐라 받는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이걸 예물로 가지고 왔냐? 내가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랬잖아요.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사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개업을 하려면 꼭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업을 의탁하고 이 사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요? 자, 우리가 집을 뭐 아파트를 이사가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입주 예배를 꼭 담임 목사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다 와서 해주러 가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힘들죠. 그거 하고 있으면 언제 저는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데는 거의 안 가고 우리 전도사님들보다 이제 가셔서 때로는 부목사님 가서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한 또 셀 식구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예배를 아니면 또 가족끼리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했잖아. 그리고 특별히 집을 이사 갔을 때 어떤 아파트를 여기 살다가 여기 골드크레스로 누가 살던 집으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기 전에 그 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뭐를 계속 제사를 지낸 거지. 그럼 제사를 지내면 귀신을 그 집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러들여가지고 그 집안에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가 들어올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결박하여 내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정결하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계속 왜 뭐 집을 잘못 들어왔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새로 집에 이사 갔다든가 이럴 때는 꼭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집안에 모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그만하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세요? 아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져 말씀이 주어져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끼고 불 끼고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 임하여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너는 하나님의 그런 기업의 후사다.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 쭉 갔는데 어디? 여기 이제 시내산으로 오니까 여기서 율법 말씀을 주신 거야.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또 제가 오전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나왔는데 그들에게 뭐를?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이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다 여기 이제 법도와 규례와 윤례와 계명과 이런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 뭐를 세우라고 했어요? 장막. 이거 성막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처음에 딱 두 가지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했나? 여기 장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갈 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장막 주변에 만나가 내리고 장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인도하고 이 장막 주변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장막 위에 있는 그게 인도하는 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 안의 축복으로 또 이건 다른 쪽으로 하면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려 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달에 가죽이 덮여있고 막 있는데 이게 지금 쫙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밖에서 이 안에 안 보여. 이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사면 울타리가 돼 있죠. 그 이제 이제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설계도를 딱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네가 이 설계대로 가서 이런 처소를 지어라. 이런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걸 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막이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밑으로 부르셔가지고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이동하는 그런 장소를 그런 처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거기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거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막입니다. 아멘. 그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으라고? 너희가 지어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가 지어라 그런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죠?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구약에는 성전인데 오늘은 교회입니다. 이곳이 진리의 기둥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다른 곳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잘 좀 여러분이 어려워 하시니까 그런 말씀인데, 임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그곳에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존재를 거기에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너를,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또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기에 거할 처소다. 내가 거기 임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의 증거궤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지성소 안에 증거궤의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오늘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네게 이르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것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가? 예, 어떻게 지으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내가 너에게 뭐 한 대로요?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러지, 네게 보여준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그러면은 보여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이게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을 때 저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보고 이렇게 가서 해, 이렇게 한 식으로. 그거 뭐냐면 하늘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 가서 보고 저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겠죠.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세에게 보여줘서, 그럼 너 가서 그 본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에 이런 교회가 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뭐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있잖아요. 무슨 기업 경영한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교회를 갖다가 있잖아. 뭐 무슨 뭐 기업처럼 무슨 회사처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성막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형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문이에요. 문, 여기가 문. 여기가 이제 뭐냐면 뜰이라는 거예요. 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자가 세 종류 신자가 있다겠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째 무슨 신자? 마당만 밟는 신자. 네. 두 번째 성소 신자, 지성소 신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이제 마당만 밟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문을 통해서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문 하나밖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양과 이런 이제 염소와 이런 걸 끌고 와. 그러면 이 문으로 딱 들어가서 뜰에서 여기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한테 가져가면 여기 이제 소가 집어있는데 있죠. 그럼 이거를 여기 지금 여기도 짐승이 있고 있는데 이런 짐승을 죄를 지었으면 어때? 자기 죄를 거기 고백하고 이 짐승을 죽여. 죄 싹쓴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또 가죽을 벗겨 이렇게 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뭐냐 번제단이라는 거. 여기 나무가 있죠. 이 번제단 여기다 이제 불을 떼가지고 여기다 짐승을 그걸 다 각을 뜬 걸 여기다 넣어요. 이게 번제단. 여기서 불로 태워. 그럼 이 향기로운 향기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이제 이런 제사를 여기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쭉 이게 마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이 마당은 유대인도 들어가자면 이방인도 들어갈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이걸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가 뭐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건 뭐가 있어요?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그 밑에 걸 한번 보여주세요. 단면, 평면도. 예,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뜰문이 있죠? 뜰문 여기 쭉 해서 들어와. 그러면 이제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여기서 이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이 있네. 여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금초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 떡상이 있어요. 여기 분향단 있고 여기는 뜰이라겠죠. 뜰. 이거 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이제 이렇게 요게 뭐냐면 회막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 성소.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라고도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때요? 우리가 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또 들어가서 금촛대 이게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을 지나서 여기가 원래 뭐냐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원래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만약에 누가 들어갔다 하면은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무도. 그러면 어떻게 줄로 끄집어내. 들어갔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성막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울타리는 뭐냐면은 밖에와 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여기는 막 금으로 만들어진 게 많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안에 언약궤라든가 이런 게 금으로 돼 있고 막 향단도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밖에서 이렇게 딱 울타리가 쳐져 볼 때는 안에가 이게 뭐 그렇게 저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는 거. 여기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고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뜰에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그게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다시 그 밑에 다시 평면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평면도 여기 보면 울타리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울타리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울타리는 거룩한 분리, 보호와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울타리는 밖에와 안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별을 시켜주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 그걸 먼저 거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걸 딱 보면 울타리를 보면 어때요? 안과 밖이 딱 이거로 구별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 보호를 해주죠.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의미한데 교회는 세상과 뭐 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게. 그리고 뭔가 세상과 이런 어떤 뭐 우리가 뭐 건물 밖에다 울타리 치는 이게 아니고
세상과 뭔가의 그런 어떤 그 구별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막 세속화되어가고 있어. 그 가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다 뭡니까? 막 받아들여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런 어떤 울타리가 있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어때요? 세속화된 것이 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 이게 뭐 이게 이 거룩한 처소가 완전히 다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너무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속화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막 밀려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역할을 못 해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겠죠. 그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짠맛이 있어야지. 다시 말해 거룩해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뭡니까? 빛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담이 무너지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못해. 교회가 거룩하고 짠맛을 가져야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울타리. 이거는 구별을 짓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런 거룩한 울타리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룩의 울타리, 믿음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져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완전히 세워서.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다 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 소득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막 놀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놀러를 가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있잖아요. 막 인본주의적인 거 이것저것을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하고 세상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비슷하면 사람들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달라야 가지.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하고 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일성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주일성수 철저하게 안 하겠는데 막 사람들이 어디 주5일 근무 또 막 한 달씩 막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양지로 놀러 가니까 안 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막 그런 처소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성수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전에는 당연히 주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어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립니까? 뭐 잠옷 바람으로 추리닝만 입고 뭐 편한 옷 입고 그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위기죠. 자, 거기 이제 울타리는 거, 뜰 문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다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기 울타리가 딱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예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문을 통해서만 여기 이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구약시대는 어때요? 짐승을 가지고 이리 가서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여기서 번 제사를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갖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내가 문이니 그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어요. 아,
구약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이 구원의 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 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게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번제단.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자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뜰 문을 통해서 이게 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가지고 여기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네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어가지고 여기다가 번제 속죄 제물을 이렇게 사르는 거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삭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그 구약시대는 양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 이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받았어. 이 번제단은 뭐냐? 여기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를 사함.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로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받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회막문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양을 죄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으로 이 짐승들이 양이나 소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향기가 올라가서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안 받으려면 돼요. 구원으로 나는 문이니 내가 문이니 그 구원의 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과 공로를 내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기서 뭐를 얻는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는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들어가죠. 우리는 신약에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물두멍 이렇게 있네요. 한번 그 따로따로 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또 이걸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노수로, 이거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물두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사장들이 이제 뜰에서 있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 전에 다 여기서 부정한 것을 씻는 거예요. 씻어. 만약에 씻지 않고 있잖아요. 성막 안으로 걸어가신 그 하나님 계신 처소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다 씻어. 예, 다시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오고 여인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제사장도 있죠. 근데 이 안으로는 이 회막 안으로는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들어와요. 여기는 예, 제사장만 들어.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물두멍에서 어떻게 돼요? 다 손발을 더러운 것을 다 부정한 것을 씻어야 돼. 그리고 이리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라겠죠. 문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돼. 이게 뭐냐? 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진다겠죠? 예. 이게 좀, 예,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식사하고 나시는데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씻으려니까 주님 절대로 저는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씻지 않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다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았다 이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또 뭐를 짓는다고요? 죄를 지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데 그것을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다른 요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요 그랬죠. 오직 우리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뭐로 받아들여? 뭐 스승으로, 위대한 선각자로, 위대한 뭐 민중의 해방자로, 세계 4대 성주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안 돼. 여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속죄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의 보혈로 속죄 받는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 또 살아가면서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막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에 씻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돼. 이거는 이 구원에 대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는 다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구원파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한다고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지어요. 분명히 행동으로 지을 수도 있고 입으로 지을 수도 있고. 누구 여러분이 비방했으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지.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보니까 못 살았어. 그럼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지 말은 거 했어. 하란 거 안 했어. 그러면 우리 보통 하지 말은 거 하면은 죄로만 생각해요. 하란 거 안 한 것은 죄로 생각 안 해. 근데 나중에 믿음이 좀 들어가서 보면 어때? 아, 내가 하란 거 안 했어. 이것도 죄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 물두멍 수족을 날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요. 봉사로 들어가면서 날마다 씻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막 진짜 그 날마다 그런 막 회개의 삶에서. 그래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제 뭐 창시자로 해야 되겠죠.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그런 어떤 동역자 가운데 굉장히 그 아주 존 플레처인가 이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가지 딱 항목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잠자기 전에 8가지 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하루. 나는 이제 오늘 뭐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 살았는가 못 살았나 8가지를 가지고 딱 체크해. 그러면서 어때요? 매일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이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좀 흉내를 내려고 해가지고 저도 아마 그때 좀 꽤 오래 했어요. 그걸 지금은 어디가 갔는지 다 잊어버린 제가 좀 변질됐는지 그때는 매일 그거 놔두고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하나님 내가 이거 보니까 어떻게 나 이거 못 살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매일 어떻게 돼요?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면 먼저 씻고 들어가야 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매일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의 삶.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회개.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된다. 그래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뭐를 상징하기도 한다고요? 세례를 상징하기도 해요. 세례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자, 떡상. 그거를 여기는 이제 여기 문을 통해서 뜰을 거쳐 뜰에가 이제 뭐가 있다겠어요? 여기는 번제단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뜰. 근데 우리는 뭐만 받고 다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마당만, 뜰만 받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있잖아요. 맨날 여기서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어. 그냥 아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또 죄 짓고 회개한 거 맨날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더 가까이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해막이 쳐져 있는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뭐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뜰 문을 통해 들어왔죠. 번제단 이게 뭐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번제단은 예수님의 뭐요? 십자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뭘요? 회개. 회개를 상징.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뜰이에요. 이렇게 뜰. 울타리가 쭉 있고 뜰인데 여기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여인도 들어와요. 여인의 뜰,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를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더 안에가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금초대 분향단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이 있고 금초대에 이제 기름을 넣어요. 이걸 금등대라고도 하는데 불을 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딱 아까 보니까 막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컴컴한데 이 불을 안 켜면은 아무것도 여기서 봉사를 못해. 이 분향단은 여기다 이제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을. 예.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떡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이게 보면은 떡이 여섯 개씩 해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금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떡상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진설을 해놨어. 떡상 위에다가. 이 떡을 매일 갈아야 돼요. 떡을. 진설병이 있는 떡을 제사장이 매일 바꿔야 돼. 새로운 떡을 계속. 네. 이건 제사장이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떡은 오늘 우리로 하면은 뭐냐면 거기 나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걸 구원의 문이 된 예수님, 이거 십자가 번제단은 이건 회개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자 다시 아까 이제 그림 보여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회개 그랬으면 여기 성소 안에 들어와서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왕 같은 뭐라겠어요? 제사장이라겠죠.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을 때 모두를 제사장 나라 삼고 이렇게 하려겠죠.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이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중에 때 레위 지파를 딱 택해가지고 그들만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제사장이요. 아멘? 아, 얼마나 여러분, 이거 막 진짜 구약으로 하면 제사장 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이 밖에서밖에 못 해, 안 돼. 그런데 제사장이 되니까 이 양과 소 이런 거 끌고 죄사함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지. 이 떡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 예.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번 금초대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일곱 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뭐냐면 기름을 넣어, 기름을. 그리고 여기가 불이 쫙 켜졌지 않을까? 기름이 이 안에.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불을 밝히지 뭐. 그리고 이 불을 안 켜면은 성소 안이 완전히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 등대에 불이 켜져야 된 거죠. 이 금초대에 불이 켜져야 된 것처럼. 우리가 뭐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안에는요, 기름이 들어서 불이 켜가지고, 그래야 밝혀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불 꺼진 교회요. 컴컴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에서 불을 켜려면은 성령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기름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때요? 불이 점점 꺼져가죠. 꺼져가. 왜 이거 어때? 꺼지려면 빨리 기름을 또 부어하고 또 붓고 계속 그 안에 기름을 채워놔야 불이 계속 환하게 밝혀가지고 그 성막안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불 꺼져봐요. 어디가 떡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